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2021년 9월 16일 롯데 대 KT 수원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박세용이 출격을 했습니다. 롯데의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박세용이 출격했는데 6이닝 5실점을 하면서 시즌 7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컨디션은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구속이 조금 한 1, 2km 정도 떨어지고 145, 146 1회밖에 안 찍혀서 컨디션 좋지 않은데 1, 2회는 1회 말, 2회 말은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 좀 결정구 던져주면서 잘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2회 말에 1실점을 했지만 호잉한테 2루타를 맞으면서 1실점을 했지만 괜찮게 던졌습니다. 막 구속은 좀안 나왔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 좀 그래도 뭐좀 컨디션이 떨어지지만 괜찮겠다 싶었는데 3회 말에 올라와서 갑자기 유인구 피칭을 했습니다. 갑자기 변화구 구사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결국 3회 말에 4실점을 해버렸습니다. 3회 말에 결국 뭐이 점수가 오늘 6이닝 5실점 한게다 점수를 5실점을 해버렸는데. 이게 참 블랑코 할 때도 그렇고 스틸리 할 때도 그렇고 잘 던지다가 블랑코도 3회 돼가지고 볼배합 바꿔버리고 이거는 투수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코치 콩고인거 코치가 자꾸만 포수들이 저 벤치를 다 보는데 볼배합을 왜 이렇게 바꾸는지 구속이 좀뭐 이렇게 떨어져도 아까 봤지 않습니까? 직구로, 강백호도 직구 들어가니까, 파울이 됩니다. 배트가 밀립니다. 그러면 3회에도 계속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변화구, 볼 배턴을 변화구로 유인구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중계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냥, 제가 뭐 오늘 박세웅이가 컨디션이 좀안 좋았지만, 만약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맞았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 실점을 5실점 해도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 맞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투구 피칭 있지 않습니까? 유인구 피칭.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그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유인구를 뭐 투수가 하다 보면 유인구를 던질 수 있습니다. 던질 수 있지만 유인구 비중이 높아 버리면 그거는 좋은 투수가 못 됩니다. 제가 오늘 저 박세웅이가 5실점을 했다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유인구 피칭을 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5실점 해서 그런 게 던지다 보면 뭐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 보면 5실점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지만 그거를 왜 유인구 피칭을 하는 건지 이게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코치 콩고행거 코치가 사인을 내서 한 거라면 잘라야 됩니다. 그 코치 답 없습니다. 투수 코치도 그렇고 정말 화가 납니다. 진짜 박세웅이 유인구를 던진 것도 화가 나지만 그거를 만약에 배터리 코치가 포수한테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정말 감독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감독하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가 뭐 박세웅이가 후반 들어와가지고 처음 못 던진 건데 던지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던지다 보면 못 던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나와가지고 다 매번 잘 던지는 투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복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더 짜증이 나는 건 5실점 했다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유인구 피칭을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세웅 선수는 오늘 집에 가서 모니터를 해가지고 다음 경기에는 그렇게 안 던지게 다음에 등판 때는 그렇게 올라왔으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패전 투수가 됐지만 하여튼 오늘 고생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결론적으로는 감독 때문에 진 경기입니다. 오늘도 뭐 결론적으로 감독이 그렇게 뭐 이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기아 더블헤더 2차전도 감독 때문에 졌지 않습니까? 오늘도 감독 때문에 졌습니다. 어제 기아 더블헤더도 1회 저 초반 롯데가 3점을 내면 3대 0을 이기고 있다 역전패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롯데가 4점을 내고 4대 0을 이기고 있다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뭐 감독 때문에 진 경기입니다. 뭐뭐 수비수도 뭐 수비수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감독이 이 생각이 없는 게 작전 아무것도 안 합니다. 2회 초 무사 1루에 손아섭 희생번트 안 됩니다. 2회 초에 롯데 2회 초에 안 됩니다. 지금 안치홍이가 볼넷을 나갔는데 손아섭 희생번트 안 돼서 뭐 결국 우전 안타가 됐습니다. 우전 안타가 됐는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2회 무사 1루 정훈한테도 번트 안 됐습니다. 결국 정훈이가 투런 3런 홈런 때렸는데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중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기뻐할 게 아닙니다. 기뻐할 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3런 홈런 때렸다고 기뻐할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량 득점 나는 경우가 상당히 없습니다 많이. 그런데 그 확률이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까 그 찐노태님이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말실험 하다가 제가 나가신다길래 나가라 했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홈런을 맞았다고, 홈런을 쳤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확률이 낮은 거를 강공으로 가가지고 득점할 확률이 얼마나 높다고 매번 합니다. 결과가 안 좋게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홈런하고 뭐 뒤에 또 나승엽이가 연속 타점도 솔로홈 때문에 4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닉네임 찐노떼님이 와가지고 홈런 쳤으니까 그냥 뭐 하자고 뭐좀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잘못된 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제가 방송을 하기 제 이야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송으로 가는데 이런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자기가 개인 방송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어오셔가지고 제 의견하고 다른 의견 이야기를 해도 말안 합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사람은 제 방송이지만 다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제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같이 진호태님 같이 그래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 방송인데 제가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갔지만 이렇게 할 거라도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뭐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송을 보가지고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분이 들어온다고 뭐 입장료 내고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로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거지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제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한적 없습니다. 서로 다 생각이 다른데 와가지고 다른 유튜브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랍니다. 그냥 강퇴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하고 안 맞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결과가 안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안나 있는 거는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래 우기면 그건 잘못된 거고. 하여튼 뭐 진호태님이 나가셨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저하고 안 맞으면 안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뭐 이거 하다 중간에 끊겼는데 정훈이 아까 3런 홈런 때렸다고 저는 방송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고 작전이. 그 4대0으로 앞서가다가 결국 오늘 4대7로 졌는데 안중열 7회 초에도 안중열 대타 안 씁니다. 솔직히 6회 말에 2사 2루에서 박세웅이 저는 바꾸라고 했지만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는데 뭐 다행히 뭐 실점을 하지 않고 이닝을 마무리했지만 이것도 안 되죠. 7회 초에 안중열 대타 쓰는데 안 쓰죠. 7회 초 그래서 무사 1루에서 마차도 희생번트 때렸는데 강공 가서 결국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이거 원래 병살타입니다. 제가 중계하면서 그랬습니다. 아 정말 이거 이 상황에서 병살타 또 나오면 욕할 것 같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차도 바로 유격수 땅볼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수 신본기입니까? 조금 송구를 송저저 글러브에서 빼는 게 늦어가지고 세이브 됐는데 이것도 안 했죠. 그리고 7회만 2사 1루에 김진우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뭐 이것도 또 막았습니다. 또
그래, 9회 초 무사 1루에서 안중열 대타 쓰랬는데 대타 안 써가지고 6교수 땅볼로 물러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기려고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KT는 5대4로 한 점 이기고 있는데 무사 나가니까 희생번대 됩니다. 무사 1루인데 한 점 앞서고 있는데, 근데 롯데는 4대5로 한 점 뒤지고 있는데 선두타자 나갔는데 번트 안 됩니다. 강공 갑니다. 강공 가서 결과가 이때까지 계속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KT는 리그 1위 팀입니다. 리그 1위 팀. 리그 1위 팀이고 상당히 여유 있습니다. 2위하고도 4게임 반, 4게임인가 4게임 반 차이 납니다. 2위하고도. 그 정도면 상당히 여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더 불안해가지고 2위하고 4게임 차이 나는 게 불안해가지고 이기려고 번트 되는데, 롯데 지금 리그에서 8위입니다. 8위. 8위 하고 있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승리가 중요한 팀인데 그냥 강공 갑니다. 보십시오. 번트 한 대가 다 실패하고, 정훈이가 아까 3런을 때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때도 이거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이게 홈런 때리다 좋아할 게 아니라고. 나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이 두 경기 연속 감독 때문에 져버리니까, 이거 어저께 서튼 감독만 잘해줬으면 지금 5연승입니다. 5연승이면 이제 오늘 지면 5경기입니다. 5위하고 5경기 차이 납니다. 지금 NC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던데 5경기입니다. 만약에 두 경기 다 이겼으면 3게임입니다. 3게임. 두 경기 차 줄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롯데가 아무리 이겨봐야 그 앞에 팀이 이기면 못 줄입니다. 뭐 져가지고 두 번 지고 롯데가 두 번 이기면 줄일 수는 있겠지만 두 경기 무시 못합니다. 후반기 때. 그런데 감독이 이래가지고 경기 져버리면 뭐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아까 제가 중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너무 욕을 해가지고 뭐 댓글 다신 분도 그렇고 좀 욕은 좀 삼가해 주시라고 하고, 또 뭐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가지고 다 보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욕하면 안 된다고 어저께 꾸중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가지고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고 방송을. 저도 욕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저께는 와, 허파가 15번 뒤집어졌습니다. 허파가 진짜. 오늘도 허파가 한 10번 뒤집어졌는데 오늘 꼭 참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인터뷰에서 아까 구독 롯데님이 캡처를 내가 올려주셨는데 서튼 감독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캡처를 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레린 서튼 감독이, 롯데 자이언츠 레린 서튼 감독이 전날 더블헤더 2차전 패배로 이어진 투수 기용에 대해 설명을 했다. 서튼 감독은 롯데가 2차전 포기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고개를 저으며 롯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와, 진짜 재봉틀이 있으면 입 틀어 막고 싶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롯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롯데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누가 봐도 경기 포기인 건데 3대3 동점에서 4위입니까? 송재영이 올리는데 그럼 그 경기 포기한 겁니까? 포기 안 한 겁니까? 3대3 동점이면 좋은 투수를 올려야지요. 송재영이가 좌타자 상대, 제가 이거는 경기 영상 때마다 막아놨습니다. 송재현이가 좌타자 상대로 해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높은 투수냐고. 올라와서 많이 맞았고 그걸 올리는 거 경기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입 다물고 이런 인터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칼을 들고 사람 목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 이 사람 죽이려고 찌른 거 아닙니다. 그게 말도 안 돼. 사람 칼로 사람 목 찌르는데 그거 죽이려고 찌르는 거지. 목 찌르면 안 죽습니까, 사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경기는 질라고 운영을 했는데 저는 경기 질라고 운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인터뷰 하지 말고 인터뷰하니까 욕 10개 먹을 거 1000개, 2000개 먹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저는 진짜 서튼 감독이 저는 뭐 작전 조금씩 내면서 나아진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잘라야 됩니다. 안 됩니다. 시즌 끝나면 잘라야 됩니다. 감독 자르면 코치들 다 잘립니다. 저 타격 코치, 배터리 코치,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통역관들부터 해가지고 다 잘립니다. 다 보내고 이영훈이도 다 자르고 해야 됩니다. 불펜, 임경환이도 그렇고. 제가 임경환이 뭐 있지 않습니까? 불펜 투수들 구속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속을. 오늘 어느 정도 나오는지. 구속이, 정상 구속이 안 나오면 그 선수는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구속이 나와야지. 뭐 구속이 안 나온다고 100%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타자하고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수가 제구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선수하고 안 하니까 볼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구속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던져보고, 제가 만약에 임경환이면 던져보고, 이 투수 올려야 되는데 던져보고, 아, 구속이 한 3, 4km 떨어진다. 그러면 전화하는 겁니다. 더그아웃에다가 아 오늘 지금 몸 풀고 있는데 구속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저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선수로 좀 교체했으면 이런 거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안 합니다 아무것도. 와 답답합니다. 뭐 하는 건지 감독 코치들이 대체 뭐 하는 건지 월급 받아가면서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참 수비도 참 진짜 아까 3회 말에 4점 내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재현이가 전진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1-4-1-2 두기에. 그 김민현 타석 때. 왜? 제가 봤을 때는 좌타자니까 그렇게 깊이 수비 안 해도 되겠다. 정상 수비는 해야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정상 수비했으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이 거의 원엔트리 앞에까지 갔으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왜 1-4-1-2에 그것도 후반도 아니고 초반에 왜 전진 수비를 시켰는지. 그거 빠져가지고 2타점 아닙니까? 어? 참, 진짜. 야, 그 수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재현, 김재현, 신용수, 강동완. 그리고 뭐, 내야수는 김민수하고 뭐, 배성근이 있는데, 뭐, 배성근하고도 뭐, 그렇고, 외야수 같은 경우는, 와. 강동완부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실수는. 사람인데 실수 왜, 외야 전향한 지도 오래 안 됐고, 실수는 할 수는 있는데, 한 달이,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왔습니다, 수비를. 실책을 했습니다. 한달 뒤에 나와도 똑같습니다. 두달 뒤에 나와도 똑같습니다. 세달 뒤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수는 야구 하면 안 됩니다. 그 수비, 그쪽에 외야수 하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면, 야구 안 해야죠. 실력이 안, 내가 진짜 열심히 야구 연습을 했는데, 실력이 안 는다. 그럼 답은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만둬야지. 아니, 돈은,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실력이 안 는다. 그러면 자진을 해서 그만둬야죠. 맞지 않습니까? 실력은 안 느는데, 연습을 해도 실력은 제자리 걸음인데 돈은 받고 싶고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자기가 만약에 돈 주는 입장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가 월급 주는 사람이면 돈 100만 원 주는데 한 달에 일하는 게 20만 원, 30만 원채 한다. 그럼 그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이거 만약에 나는 쓴다 이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거를 아니라고 한다. 그럼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왜? 그런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답이 나와 있는 걸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정말 외야수 중계 플레이도 KT 중계 플레이 하는 거하고 롯데 중계 플레이 하는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아까 정훈 홈 들어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중계 플레이 잘하지 않습니까? 수비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허드와이도 좀 벗어났지만 그걸 잡아가지고 태그하려고
나르지 않습니까? 안중열이는 바운드볼 오는 거 놓쳐버립니다. 참 진짜 노력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발 롯데 선수들한테 한번 이야기 남기겠습니다. 감독, 코치, 모든 롯데에 있는 사람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그만두세요. 제가 뭐 그만두라 말하고 하는 뭐 그거 뭐 권한은 없지만 그거 해도 될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그리고 단장부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스카우트 팀장들 이런 사람들도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죠. 짤려. 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신동빈 구단주한테 구단주 대행 한 2년만 저한테 맡기면 체질 개선 180도로 바꿀 수가 있다고. 진짜 바꿀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의심스러우면 한번 시켜보십시오. 2년 안에 체질 바로 바꿉니다. 진짜 아닌 사람 자르고. 책임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실패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10명 데리고 오는데 8~9명이 실패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잘라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 참, 두 경기 연속 감독 때문에 져버리니까, 와, 정말, 화도 나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진 거는 진 거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차기 감독으로는 박정태 전 2군 감독, 꼭좀 선임을 해주십시오. 선임해 주시면 충분히 성적 납니다.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있는 감독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학기 선수 등번호 29번 꼭 영구결번 시켜주십시오. 정말 롯데 헌신을 했고 성진경기로 100완투 100승 이상 뭐 기록도 좋습니다. 롯데 헌신했으니까 두꼭 영구결번 시켜주십시오. 이두 가지는 제가 시켜주실 때까지 계속 영상에 남기겠습니다. 언젠가는 노래도 있듯이 언젠가는 이 영상 보겠지요. 언젠가는 볼 겁니다. 언젠가는 볼 겁니다. 진짜 뭐 10년이고 뭐 20년 뒤에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상당히 늦습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볼 겁니다.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거 영상 보시고 라이브 방송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에서 XXLOTTXX 치시면 제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즐겨찾기, 그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방송에 들어가면 바로 알람이 딱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 보시면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까 저, 누굽니까? 롯데 재발 스윕님하고 그다음에 하이안님입니까? 아 하야토님 들어오셨는데 그래 들어오시면 저 아프리카 TV에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좀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아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주변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좀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이러면. 하여튼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는 롯데가 4대7로 또 KT한테 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